추첨된 순서에 따라서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9분간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죠. 네. 저는 부상일 후보에게 문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한번 나온 이슈입니다. 우리 4.3 특별법, 모든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법안이고 여전히 아쉬움도 갖고 있는 법안이라서 우리 세 후보 모두 후속 법안 마련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4.3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들,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심 절차가 있습니다. 이 특별 재심 절차가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에 이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상당한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혹시 부 후보께서는 지금 유가족들이 왜 지금 특별 재심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네, 제주지검의 담당 공판검사가 이 특별 재심 절차와 관련해서 절차적인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고를 한 문제가 있죠. 예. 특별 재심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방해되고 있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부상일 후보께서도 검찰에서 잠시 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검찰이 말씀하신 대로 법원이 특별 재심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항고를 해서 재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제주지검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할 생각이 없다. 그대로 특별 재심에 대한 항고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데 후보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속한 해결이 중요하죠. 그런데 뭐 우리 김한규 후보께서도 변호사이셔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같이 확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족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됐는지가 부당한 이유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건 검찰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떠한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이 특별 재심 항고를 하고 있는 겁니까? 검찰의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검찰이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 특별 재심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제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조인이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4.3위원회 자체가 그런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법에 정해진 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한 건데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특별 재심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우남 후보님께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추가 답변을 네네. 할 것 같아요. 하시죠. 지금 네. 검찰이 그렇게 한 부분을 제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네. 검찰이 그런 주장을 한 이유는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주장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희생자에 대한 진상조사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얘기한 거는 구체적으로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 절차가 없었다. 서로 의견 개진을 하는 신문 기일이 있어야 되는데 재판부가 이걸 안 잡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의견 개진을 하라고 검찰한테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아무런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임의사항인 신문 기일을 안 했다라는 이유로 항고를 하고 있어서 네. 유가족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항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검찰의 책임인지 아니면 지금 법원이 항고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책임인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원은 항고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 재심 개시 결정을 예, 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가기관, 검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 사법부의 문제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까 잘 모르겠습니다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아주 그러니까 미시적인 것만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제주 사상은 미시적인 국가가 문제가 잘못을 아니라고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이 아니라면 네. 지금 항고 절차를 사실은 빨리 진행해가지고 바로 아니, 심지어 일주일 이내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법부가 그런 의식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사법부가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하고요. 김은남 후보께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같은 질문인데요. 특별 재심 절차에서 검찰이 법원에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항고를 제기해서 지금 특별 재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 법률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니 뭐 구체적인 법적인 절차보다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검찰 입장에서 네. 뭐 그만한 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검찰이 고유한 권한에 대해서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 후보가 가타부타 얘기하는 그런 것은 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부상일 후보께 문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심 절차가 또 한 가지 이제 직권 재심 절차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군사 재판을 통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원회가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직권으로 이 재심 절차가 진행되도록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이 변호사시니까 저는 못했습니다. 공직에 있어서. 혹시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혹시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도와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변호인으로 참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 네. 4.3 유족분들이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많아서 저한테 많이 문의해 오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맡는 변호인분들은 아마 그 전부터 계속 이 유사 사건들을 해왔던 분들에게 계속 그 의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조금만 사실 더, 아니 재판만이 알겠습니다.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유가족한테 조언을 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죠.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님 활동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고요. 저도 궁금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들을 어떤 분이 하시는가 봤더니 통상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아젠다를 갖고 이 지역사회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셨던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이제 변호인으로서 일을 하고 계신데 우리 부후보님 그래서 양력을 한번 제가 쭉 찾아봤더니 2009년도에 변호사 등록을 서울 변호사회에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계속 변호사 활동은 서울에서만 이제 그러니까 제주 변호사회에 지금 등록이 돼 있으신 건가요? 아니, 제주 변호사회 등록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건의 70% 이상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요. 또 제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거를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민원을 말씀해 오십니다.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에 대해 제가 법적인 조언을 해드리거나 또는 직접 맡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에 계속 적을 두시고 사건만 이제 재판이 있을 때 여기 와서 하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죠. 아마 저 김한규 후보님도 변호사신데 아마 송무 쪽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자문 쪽을 위주로 하셔서 지금 송무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새 거의 대부분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이 되어서 뭐 일종의 뭐 재택근무라고 해도 될까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서울 변호사 해서, 사무실에서 계속 근무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기 거기 네, 서울 건지. 서울에 있는 저희 법무법인은 제 사무실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필요한 재판이 열리거나 의뢰인을 상담할 필요가 있을 때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보고 내려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사건의 70%가 제주지방법원과 제주의 사건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서울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을 두시는 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그러면 가족관계등록부 개정에 관해서 이게 꼭 법으로 바꿔야지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떤 점에 대한 걸 말씀하시죠? 아, 그러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네.